너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왜 그렇게 말하는데? 난 원래 이래. 넌 왜 그렇게 말하는데? MBTI 분석 채널 피자월드. MBTI 유형별 케미 65화 인프제아 인프피의 연애궁합. 인프제아 인프피의 연애궁합. 성향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부분을 서로 배려하며 맞춰가면 좋을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프제는 연애에 매우 신중한 타입으로 초기 사랑의 속도가 느린 편. 영화 보러 갈래? 이거 재밌다던데 A도 부를까? 인프피는 사랑의 감정에 둘러싸여 좋아하는 감정을 키워가고 싶어함. 어? 이런 모습도 있네. 이런 것도 좋다. 인프피와 인프제는 마음을 열고 로맨스로 발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시작은 어렵지만 견고하게 낭만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궁합. 피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INF 상대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관계에 접근함. 인프피와 인프제 커플은 의미 있는 정서적 연결을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인프피와 인프제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경향. 완벽한 내 남친. 연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매우 헌신하며 노력할 수 있다. 이거 선물. 전에 놀러 갔을 때 유심히 보길래 그때 몰래 샀지. 인프제와 인프피는 내면은 매우 로맨티스트지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이 모자 쓴 거 보면 좋아하겠지? 의외로 겉으로 애정을 적게 표현함. 같이 공원에서 노닥거리는 것도 너무 좋다. 인프제와 인프피 커플은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대감을 구축할 수 있다. 서로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할애하며 연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노력함. 인프피와 인프제 커플에게 연인이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은 필수. 서로에게 완전히 진실되게 신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함. 인프피와 인프제는 삶의 속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함. 속도는 비슷하지만 조직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인프피는 마음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인프제는 미리 찾아본 안정적인 일정으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함. 아, 이거 미리 알아봐야겠다. 이것은 좋은 균형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여기 아쿠아리움 생겼대. 재밌겠지. 오늘 경복궁 가자고 했었잖아. 아, 새로 생겼길래. 인프피는 열린 결말로 자유로운 것을 선호하지만 인프제는 예측 가능한 목표와 방향을 선호함. 다음엔 저기도 가보자. 그래. 여긴 이런 게 있대. 여기도 꼭 가봐야. 인프피는 인프제에게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인프제는 인프피에게 좀 더 열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인프피와 인프제는 혼자 있는 시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존중함. 서로에게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주는 동창 모임에 가야 할 것 같아. 갔다 와서 연락할게. 오랜만에 집에 있는 날이네. 일주일 내내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신뢰를 쌓은 인프피와 인프제 커플은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을 평화롭게 느끼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음. 커플 관계에서 사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프피와 인프제 커플이 가질 수 있는 특이한 부분으로 관계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인프피와 인프제는 대화에서 비슷한 파장을 공유함. 추상적인 것과 의미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길 수 있음.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함. 인프피와 인프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이며 서로의 대화 방식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음. 엄청 울어버렸음. 감동적이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하는 게 흥미롭더라. 어떤 입장에도 몰입하기 좋게 잘 만든 것 같아. 난 조연이지만 그 캐릭터가 제일 끌리더라. 나라면 거기서 기차를 타봤을 것 같아. 그 기차씬이 조연 캐릭터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연출도 속도감 있게 전개한 듯. 인프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며 유동적으로 생각이 튈 수 있음. 인프제는 직관과 이론을 해석하여 목표와 결론으로 전달함. 가운데 자르면 안에 하트 나오는 케이크가 있대. 아, 진짜?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나온 거지? 우리 무슨 얘기하던 중이었냐고. 어? 그러게, 무슨 이야기 하던 중이었지? 뭐였더라? 왜 케이크가 나온 거지? 그 조연 캐릭터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아, 그 배우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케이크 먹었더라고. 아, 진짜?
인프피는 희망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프제는 연인의 특징에서 칭찬을 잘 찾아내고 깊은 의미를 담아 전달한 나 자기계발서 보고 있어. 이 부분 진짜 좋지. 문장이 진짜 좋네. 자기계발서 보면서 이런 걸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넌 늘 이런 걸 잘 찾아내더라. 다음에 또 좋은 걸 보면 나한테도 알려줘. 인프피와 인프제 커플은 세부 사항을 소홀히 할 수 있지만 함께 큰 꿈을 꾸고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비 올 때 창밖을 보면서 소리 들으면 너무 좋더라. 맞아. 아, 너 혹시 이 노래 들어봤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밴드 노랜데. 인프피와 인프제는 연인의 감정에 집중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함. 서로에게 좋은 경청자가 될 수 있다. 편안하게 호환 가능한 궁합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서로에게 맞춤형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음. 인프제는 자신이 연인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연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프피는 연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춤. 초반엔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해되고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받지만 관계가 발전할수록 미묘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프피는 역지사지의 방식으로 공감하지만 인프제는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공감함. 내 친구 쇼핑몰 있잖아. 이번에 적기로 했대. 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나 봐. 아쉽다. 거기 진짜 괜찮았는데. 그치. 걔가 센스도 있고 좋았는데.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많이 위로해주고 있어. 거기만큼 괜찮은데도 없었는데. 앞으로 어디서 사지?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랬나 봐. 나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 그러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아, 진짜 저런데 또 어떻게 찾지? 인프피는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반영하고 인프제는 타인의 감정을 흡수한다고 할 수 있다. 근데 너는 내 친구 쇼핑몰이 망했는데 내 친구가 속상한 걸 생각 안 하고 네가 거기서 못 사는 게 아쉽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FI가 공격으로 느껴지는 인프제와 FI가 주기능으로 절대 끌 수 없는 인프피. 시간이 갈수록 인프제는 인프피가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프피는 생각이 매우 발산적이고 열린 상태로 접근하지만 인프제는 결론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직관을 신뢰함.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왜? 무슨 일 있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 나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역시 난 안 될 거야. 넌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너한테 안 좋을 수 있어. 상대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왜 매번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내 생각엔 너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NI가 공격으로 느껴지는 인프피와 NI가 주기능으로 절대 끌 수 없는 인프제. 인프제는 인프피의 부정적이면서 대책 없는 모습을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인프피는 인프제가 자신을 멋대로 판단하는 모습을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음. 서로의 주기능이 서로의 공격 기능으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인프피와 인프제는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함. 차이점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음. MBTI 분석 채널 피자월드. 인프피와 인프제 커플은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난 널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었는데 넌 이 정도도 못해준다는 거네. 해줬다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네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는 것도 난 즐거웠어. 근데 넌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지도 않고 하기 싫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하기 싫은 걸 좋다고 말해? 서로의 방식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음. 너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왜 그렇게 말하는데? 난 원래 이래. 넌 왜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근데 너는 나를 이해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넌 나를 이해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나는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 네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했고. 근데 너는 무조건 싫다고만 하잖아.
네가 이해할 생각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해? 그럼 싫은데 좋다고 말하길 바란다는 거야? 그건 거짓된 관계잖아. 거짓으로 말할 정도로 싫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진심으로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건데? 난 싫다니까. 내일도 아니잖아. 내일은 남일이라는 거야? 전혀 상관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나만 우리라고 생각했던 거네? 내일은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네. 그 말이 아니잖아. 인프피는 감정을 내면화하여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지만 인프제는 외부로 표출되는 감정에 취약하여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갑자기 분노하게 될 수 있음. 인프제는 직감을 내면화하여 생각을 표현하고 인프피는 감정을 내면화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음. 감정에 관해서는 서로에게 독단적일 수 있다. 인프피는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외부가 조화롭지 않더라도 큰 관심이 없지만 인프제는 외부 상황을 분석하고 연인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 무슨 일 있었어?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인프피는 단지 감정의 공유를 원하는 것뿐이지만 인프제는 피드백을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왜? 무슨 일 있었는데? 고민 있으면 말해봐. 말하는 것만으로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혹시 나한테 화난 거야? 인프제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감정을 표현하지만 인프피는 감정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표현하지 않음. 왜 말을 안 하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음악이나 들을까? 그러니까 왜 안 좋냐고.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상한 건데? 기분이 안 좋다니까? 거기에 이유가 어딨어. 인프제는 부기능 FE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결론을 찾지만 인프피는 주기능 FI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말로 전달하기 어려워함.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서로의 기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점점 기분이 상하려고 해. 그냥 다른 얘기할까? 이미 기분이 상했는데 다른 이야기 뭘 하겠어. 왜 늘 그런 식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인프제는 자신의 감정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싶어하고 인프피는 왜 감정을 분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함. 난 이런 부분에서 기분이 상한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내 생각엔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인프제는 감정적인 부분도 다양하게 표현하며 피드백을 원하지만 인프피는 감정을 그냥 전달하는 것일 뿐 피드백을 원하는 것은 아님.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는 거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내 생각에는 조금 전에 이런 부분에서 네가 기분 나빴던 것 같은데 그게 맞아? 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알지.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우리 계속 이렇게 기분 상한 상태로 가자는 거야? 그냥 기분이 안 좋다니까. 다른 얘기할까? 아, 기분이 안 좋아서 같이 기분 나쁘자고 얘기했다는 거네? 기분 나쁜 걸 얘기해서 지금 기분 나쁜 사람이 두 명이 됐어.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해? 기분이 나쁜 것 같아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이유라도 알면 뭐라도 해줄 거 아냐. 그냥 기분이 나쁜 건데 이유가 어딨어. 처음에 좋았다가 나빠진 거면 이유가 있어야지. 하다못해 날씨가 안 좋아서라든지. 인프제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프피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한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넌 이런 부분에서 분명 기분이 나빴을 거잖아. 그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말을 돌리는 거야? 그냥 기분이 나쁜 거라니까. 내 기분은 내가 가장 잘 알아. 이유가 없다고. 인프제는 인프피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에 짜증이 날 수 있고 인프피는 인프제가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느끼며 짜증이 날 수 있음.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불필요하게 커지게 되고 상처받은 감정은 상대에게 향하며 서로를 더 상처 입힐 수 있다. 인프제는 갈등이 커지면 그 상황을 정리하여 결론 내리고 싶어 하지만 인프피는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벗어나기 위해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음. 인프피와 인프제는 갈등에서 순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두 유형 모두 관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 되지만 않는다면 상대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프피는 인프제에게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인프제는 인프피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황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표현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공감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인프피와 인프제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질 때까지 방치하려고 할 수 있음. 작은 문제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갈등을 적시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안 좋은 분위기가 반복된다면 사소한 말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왜 오늘도 연락이 없지? 나만 연락하는 것 같아. 이걸 말하긴 좀 그렇겠지? 그래도 좀 서운한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별일 아닌 것에 실망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 합리적으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함. 인프피와 인프제는 높은 감성지능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인프제와 인프피는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매우 좋은 궁합을 보이지만 미성숙하다면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 인프제의 판단과 인프피의 인식이 균형을 이루는 궁합. 이것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지만 훌륭한 조화를 만들 수도 있다. 인프피와 인프제는 희귀한 궁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르지만 깊은 수준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특이한 커플 유형. 서로의 선호 기능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파국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의 관점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포인트.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더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선호하는 것과 상대가 선호하는 것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각자의 선호도를 아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최고의 커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인프제와 인프피 연애공합에 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